정부가 일선 학원뿐 아니라 전국의 직업훈련 기관에도 휴업을 권고했지만 사태 장기화 속에 문을 여는 기관이 늘고 있습니다. 기관은 오랜 기간 문을 닫을 경우 이 실직자들이 취업훈련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드는데 정부는 결국 원격훈련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송민성 기자입니다. 정부가 컴퓨터 기반 직업훈련 기관으로 지정한 서울의 한 학원. 실습 위주다 보니 대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과 거리 두기에 소홀하면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학원들이 정량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실제 정부의 휴원 권고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훈련 기관 약 3,500곳 가운데 80%에서 90%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10%에서 20%의 대형 훈련 기관들은 여전히 휴원 중이지만 실직자들과 취업준비생들이 장기간 훈련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안은 원격 직업훈련입니다. 인공지능과 스마트 제조 등 4차 산업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이곳에서는 원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실습까지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장점도 분명합니다. 보다 보편적으로 교육받을 권리를 보다 많은 사람한테 제공한다는 면에서는 분명히 장점이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진 이후에라도 온라인 교육을 접목시켜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정부는 훈련기관 종사자 교육과 학습관리 시스템 설치 등의 지원을 통해 원격 훈련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